기아차 3월 내수 48,540대 판매 K3 K5 판매 견인. 사진 기아차 올뉴 K3. 기아 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48,540대, 해외 193,734대 등 총 242,274대를 판매했다고 일 밝혔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해외 판매 또한 전년 대비 3.7% 늘어나 글로벌 판매는 총 3.4% 증가했다. 지난달 기아차의 차종별 글로벌 판매는 스포티지가 국내에서 3,147대, 해외에서 38,599대 등 총 41,746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이어 프라이드 리오가 32,365대, K3가 29,778대 판매됐다. 구형 및 현지 전략형 모델 포함.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48,540대를 판매했다. 지난 2월 말 출시된 신형 K3, 레이와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국내 판매 성장을 이끌었으며, K7과 소렌토 등도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특히 K3는 강화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지난달 5,085대 일부 구형 포함 가 판매돼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9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판매 5,000대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선보인 K5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5,043대의 판매량을 기록.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K시리즈 대표 모델 2개 차종이 동시에 월간 판매 5,000대를 넘어섰다. 사진, 기아차, 더 뉴 K5. 소렌토는 최근 경쟁 신차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1% 증가한 6,965대가 판매돼 탄탄한 판매량을 입증했으며, 작년 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 상품성을 높인 레이도 전년 대비 410% 증가한 2,713대가 판매됐다. 지난달 13일 출시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카니발은 신형 K9 출시 준비에 따른 생산 물량 조절로 인해 전년 대비 12.4% 감소한 5,708대가 팔리는데 그쳤지만, 지난달 약 한 달간 계약이 1만 대를 넘어 향후 긍정적인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기아차는 전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K3가 높은 연비와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신형 K9가 출시되면 새로운 K시리즈의 라인업이 완성될 것이라며, 소렌토, 카니발 등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RV 모델과 함께 판매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아차 해외 판매의 경우 최근 신규 투입된 현지 전략형 모델인 신형 프라이드 리오 앱 판매가 본격화되고, 해외 인기 모델인 모닝과 소울의 판매가 늘어나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차는 신형 시드와 신형 K3의 해외 시장 본격 투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외 판매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